만나기 하루 전날에 아빠는 내게 말을 했었지. 회사에서는 1등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네. 대충은 짐작하는 얘기였지만 그게 현실일 줄 몰라서 상사의 칭찬은 달갑지 않고 때론 바보 같은 일로 여겨지니까 결국 눈은 아래로 가고 내가 꾸는 꿈은 그리고 나는 큰 유람선에서 바다로 다이빙해 구명보트에서 너명 태워 떠나는 상상을 하네. 야이야 당부하셨지. 이렇게 여기서 나 노래하고 있으니 엄마의 바람은 이미 이루어졌네.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입만 있는 것 같아. 결국 눈은 아래로 가고 내가 꾸는 큰 유람선에서 바다로 다이빙해 구명보트에서 너명 태워 떠나는 상상을 하네. 그리고 나는 큰 유람선에서 바다로 다이빙해 구명보트에서 너명 태워 떠나는 상상을 바다로 다이빙해 구명보트에서 너명 태워 떠나는 상상을